아무도 안 들어오네. 슬픈 현실이요. 아무도 안 들어오네. 이거 흰 배경이 댓글이 안 보여. 자, 오늘도 짧게 브이앱을 하려고 했어요. 아우. 잠만요. 오케이. 아이, 미리 해놓을 걸 방송 켜기 전에. 정말 센스가. 아휴. 아, 물 끓이려고요, 물. 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밥을 먹을 건데. 이렇게 먹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아직 사랑니가 들이 나서 네,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들이 나서 이쪽으로밖에 못 씹어요. 그래서 아, 그리고 요게 어제 먹었는데 좀 맛있어 보여서 가져왔어요. 자, 보이나? 보여요?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나? 자, 이게 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솔직히 누가 사실 이게 취향인데, 저는 이게 굉장히 맛있었어요. 여기, 이거, 먼저 해야 되나? 그냥 각자 취향대로 하면 되고요. 예,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일단, 파를 넣으세요. 넣으시고요. 그리고, 으악, 으악, 이렇게 부어주세요.
붓고요. 됐죠? 그리고 여기 계란이 있는데, 계란이,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날계란이 아니에요. 반숙? 반숙 계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휴지. 자, 물이 엄청 튀네. 이렇게 반숙이에요. 요즘 편의점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신기하죠? 약 흘렸다. 괜찮아요. 주워먹지만 않으면 돼요. 이게 느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전혀요. 느끼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느끼한 거 잘 못 먹는데 의외로 느끼하지가 않았어요. 맛있었고 또 먹고 싶어서 사왔어요. 그리고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찍히나? 버리고 자 이거랑 김밥 이렇게 해서 먹을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카메라 각도가 되게 애매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청소를 안 해주셨네. 쓰레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긴 되게 좋겠다. 카메라 다시 잡을까? 어두운데? 어둡죠? 각도 파괴인데? 잠깐만. 아, 여기가 베스트다. 어쩔 수 없다. 여기가 최고 베스트고, 여기 이렇게 둬서 먹어야겠다. 전화기 좀 치우고. 잘 먹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지금 입을 많이 못 벌리는데 물이 다 끓었습니다.
네, 한쪽으로밖에 못 씹어요. 제가 으아! 짜란 짜란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네. 피피엘? 잠깐만요. 해서 좀 가리자. 아, 댓글이 안 보여서요. 흰 벽이라. 이렇게만 가리면 되겠다. 됐다. 좋아. 한쪽으로 먹기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먹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 정말 힘들어요. 오빠 나 사랑님 뽑는데 무서워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정말 죄송한 게 프로모션 사인회나 셀카회 때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해줘요. 아 이게 이거 때문에 포커싱이 안 맞는구나. 됐다. 내가 살짝 모르겠어. 그래서 뭐 얘기했지? 기억이 안 나. 맞아, 프로모션. 그 회사에서 얘기를 해줘요. 이가 아파서, 상황이 뽑아서 말을 잘 못하니까 양해를 구해달라고. 근데 사실 제가 부탁한 것도 있어요. 제가 아파서 말을 못하는데 원래 하던 것처럼 못해주니까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를 생기기보단 먼저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부탁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팬들이 안타까운 건 있는데 되게 귀여워하시더라고요. 아픈데. 그래서 근데 다른 팬분들, 그니까 허니텐인데 뭐 다른 멤버들 가는 팬분들도 저를 되게 걱정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막 많이 와도 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사실 좀 그게 더 서운해요. 제가 아파서 걱정돼서 안 오는 건 아는데 뭔가 서운했어요. 아 물론 저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막 그렇게 삐지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저를 위해, 저를 생각해 주시니까 그런 거죠. 하나 달라고요? 보세요. 하나 줄게요. 나쁘다고요? 죄송해요. 서운할 수도 있지. 원래 많이 왔었는데 안 오니까 나 아프다고. 핏물이 뭐지? 아, 김밥 시키 진짜입니다. 김밥이 이렇게 클줄 몰랐네. 제가 면을 좋아하긴 하지만 요 근래 밥을 먹고 싶어요. 근데 밥을 못 먹잖아요. 옆에 귀신이 있나봐. 초점이 흔들려. 있음 있는 거지. 귀신이 있다고. 내 아픈 게 나아지나? 어? 그랬으면, 응? 같이 밥도 먹고, 응? 귀신 한입 달라고? 근데 귀신님이 샤워가 왔어요. 인형한테 뭐하고 있었어요? 뒤에 귀신 있다고 계속 그랬는데 귀신 한입 줘요? 그래 귀신한테 밥한입 줘요? 그랬는데 딱 지도를 보는데 네가 놓쳤어. 아 진짜? 무서웠지? 아니 나한테 안녕. 안녕한테 뭔 얘기하고 있었어요? 귀신 얘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귀신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 제가 잘 때요, 제가 친구랑 전화를 하고서 자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 너무 무서운 거야, 친구한테. 그래서 친구한테 내가 전화 끊, 내가 말이 없어지면 끊으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잤어요. 진짜, 불 켜고 자요, 무서워서. 야. 친구는 무슨 죄야? 너 그잘 때까지 친구, 그 친구는 심심해서 뭐 전화하는 너 거야. 잘 때까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아니, 지금 얘기 안 해도 되죠. 얼마나 슬플까? 한입 하실? 나밥 먹고 왔어.
맞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사람이긴 하지. 봐봐요, 침대 밑에 귀신이 있는 거랑 침대 밑에 사람이 있는 거랑 누가 무서워? 그거 알아. 사람이 제일 무섭지. 저 밥 먹었어요 방금. 나머지 형들은 맞자. 지금 밥 먹으러 갔고 저희 네. 몇 명은 호텔에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 같이 저희는 또 열연하러 가야죠. 네, 쇼케이스. 네, 쇼케이스라서 연습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밥을 다 먹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무서운 얘기 있어요. 갑자기 무서운 얘기? 무서운 얘기 있냐고? 응. 아니, 난 무서운 얘기를 많이 봤지만 알지 못해. 저는 빵 먹었어요, 빵. 와, 근데 오늘 진짜 덥더라, 여기. 한국은 어때요? 많이 더워요? 여기 빵 먹었대요. 빵 먹었어요. 안녕. 빨리 지웠어? 언제 지웠어? 나? 아까. 거기서? 응. 난 생얼이야. 나 화장실로 가야 돼. 지우고 와. 여기가 독방이라서 좋긴 한데 난 혼자 살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혼자 못 살 것 같아. 왜?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심심하잖아. 이렇게 게임해. 그래서 내가 방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랑 전화를 진짜 많이 해. 잘생긴 귀신이 등장했대. 뭐라고? 잘생긴 귀신이 등장했다. 진짜 너 환희급으로도 노잼이다. 졸래도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아시아. 섹시. 여러분! 왜 형이 머리 때렸어요? 49분? 아직 시간 많네. 어, 나 한이보다 더 노잼이에요, 여러분. 야. 미안해요. 형이 밥 먹기가 너무 힘들다. 왜? 한쪽으로만 먹자. 아 형, 나도 지금 여기 신경치료하는데 내가 데뷔하기 전에 신경치료를 한 몇 개 했거든요. 몇 개 하고 여기 서울에 올라왔어요. 근데 신경치료를 한 건데 이게 며칠 전에 내가 엄청 딱딱한 과자를 먹었단 말이야. 근데 잘못 먹었나 봐요, 과자를. 끝에 딱 걸려서 먹었나 봐. 근데 이게 막 들린 거예요. 이게 원래 들리면 안 되잖아. 그 때만게? 어, 때만게 이거 도자기로 씌워 이렇게 꼽아놓은 게 들린 거여서 아 큰일 났다. 하루 전이었어. 여기 일부러 하루 전. 아니 병원도 못 가고 진짜 큰일 나가지고 계속 이렇게 누르고 있었잖아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붙었어. 근데 붙었어? 봐봐 아래? 근데 혹시 몰라서 이쪽으로만 먹고 있었지. 어? 어쩌죠? 어떡하지? 근데 얘 댓글 딜레이가 좀 길다. 그치, 이게 방송 나가는 것도 길어요. 이게 텀이 좀 있잖아. 이따가 나갈까요? 이따가 저희 연습하러 가요. 왜 오빠 먹는 방법이 섹시하대. 어떻게? 한쪽으로 먹는 게? 한쪽으로만 먹는 게 섹시해요? 잘못됐는데?
아, 머리가 너무 길죠? 머리가 너무 길. 파랗죠? 내일 쇼케이스니까 당연히 연습은 해야죠. 맞죠. 옷 섹시하다 샤워야. 장도세. 나 또한 너를 사랑한다고. 고마워. 연습 따위 때려치네. 혼날 소리 하고 있네. 늘 안 맞. 늘 연습해도 안 맞는 게 안무예요. 저. 하나 다 먹었다. 됐어? 밥 먹으면서 뭔 얘기해? 응? 밥 먹으면서 뭔 얘기해? 나 밥 먹으면서 뭔 얘기 나냐고? 그냥 여러 가지 얘기? 아 여러분 이제 진짜 제 핸드폰에 신기능을 발견했어요. 제 그 S 제가 S9 플러스거든요? 근데 잠금 화면이랑 AOD라고 있어요. 뭐였지? F 쉽게 설명하면 껐다 켰다 안 해도 화면이 살짝 켜져서 시간 보이게 하는 거 있어요. 그 배터리 많이 잡아먹는 시스템. 저는 그거 안 쓰는데 근데 잠금 화면이 동영상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이 핸드폰을 잠그면 키잖아? 그러면은 동영상이야. 그 바탕 화면이 동영상이야. 아 진짜? 그 15초 간격으로 그게 계속 움직여요. 아 근데 저 지금 그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근데 GIF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 바탕 화면이 뭐게요? 내 사진 턱도 너 사진인데? 맞춰봐요. 정말 쉬울 거예요. 마리오 땡. 엘사 맞지? 어 맞아. 친구가 보내줬어 진짜. 엘사 사진이에요. 아직 멤버들은 모르고요. 지금 샤워가 처음으로 한 거예요. 성준아 그 맛있는 걸 너만 먹어? 네 저만 먹어요. 단호박 50? 오면 한 입 줄 수도 아니면 사줄 수도. 오면 사줄게. 콜? 와 진짜 온다 그러다. 어? 왜? 지금 뿌리는 거 아니야? 이거 매운 거였어? 아니야 매운 거 아니야. 고춧가루인데? 안 매워 이거 그렇게. 근데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매워요. 아니 그 매운 성분이 들어가면 안 돼. 아 잠깐만. 걸러내야겠는데? 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네 매운 거 먹으면 안 돼요. 아 이거 어떻게 걸러내지? 매운 성분이 여기 들어가면 염증이 생겨요. 그럼 진짜 고생해요. 그래서 요 근래 매운 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아.
등장. 아, 어쩌지? 너 먹을래? 저 아, 맘마. 아. 아. 아니요. 일단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해봅시다. 예, 가자. 가자, 가자. 아! 아, 죽는다 너.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 곧 벌써 32분이나 방송했는데 쟤네들 밥 먹을 때 40분 방송하잖아요. 왜 형이 밥을 오래 먹어요? 그래? 근데 이것 때문에 더 오래 걸려. 왜 형을 밥을 되게 오래 먹어요? 아, 근데 진짜 잠금하면 열 때마다 엘사 나오는데 네 행복하더라. 배고프시면 저를 먹지 말고 이걸 드세요. 아, 저 밥 먹었어요. 근데 왜 자꾸 건드세요? 댓글 보고 있어요. 댓글 읽어볼까? 언제까지 하냐고요? 아, 7분 후에 끌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요. 안 돼요. 몇 분? 200분. 미안해. 왜 형 밥 다 먹으면 여러분, 왜 형 트림했어요, 방금? 아, 까면, 아... 내가 잘못 들은 건 줄 알았거든요? 아유, 여러분, 왜 형 트림했어요? 야! 아! 여러분, 왜 형 조용히 하고, 조용히 하고 있는데, 아, 그, 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아, 씨. 너가 나 지금 힘으로 될 것 같아? 아, 씨,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 야. 먹으니까 당연히 소화가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지. 이렇게 아, 방송 중이니까 조용히 했잖아. 윽 하지 않았잖아. 알았어, 알았어. 인정. 인정! 아! 규진이 안 오냐고요? 규진 밥 먹고 있어요. 아, 머리 진짜 길다. 뭐 잘라야겠다. 댓글들이 다 웃는 거라서 읽을 수가 없어. 크크크크를 읽을 수 읽을 나 눈이 잘못된 것 같아. 댓글이 너무 빨리 내려가. 맞지? 어. 방금 환희만 읽었어. 아, 코스프레 벌칙 맞아. 우리 둘이잖아. 나는 벌칙이 아니지. 벌칙은 아니지. 근데 이거 해야지. 안 돼. 이거 해야지. 아, 머리를 왜 나 안 돼. 아, 머리채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오해하지 마세요. 안 돼. 이거 해야지, 이거. 안 돼. 이거 아, 야, 약속했잖아. 너 그 다시 돌려본다. 나 약속 같 와, 약속 같은 거 안 했다고? 약속 안 했어요, 나. 형들이 막 한 거지. 나 약속 막, 안 했어. 야. 이거 허니템들이 지금 이거 다 지켜보고 있는데. 맞지? 그치? 약속 안 했지. 아, 약속 안 했지, 나. 에이, 애 때잖아. 아, 사람머리. 근데 지금 저 21살이에요. 야, 23살의 라이언 분장은 뭔데? 나이가 어딨어, 여기에. 인정하십니까? 원래 같았으면 니... 뭐 똥이다 그랬겠지만. 여기야, 저 그러면 저급한 말 하지. 뻥치지 마. 저를 어떻게 형님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형님? 더러운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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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자. 뭐? 소자. 뭐? 소자. 바르고 뭐? 고운 말만 씁니다. 소자.
사과머리 또 보고 싶대. 그럼 해야지. 근데 그때만큼 얼굴 지금 볼살이 다 빠져가지고요, 여러분. 그때 포동포동했거든요. 지금 솔직히 볼살 많이 빠졌죠. 똑같아요. 젖살이 다 빠져가지고 안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냥 허니텐들의 눈을 위해서 제가 그... 눈 호강을 위해서 합시다. 허니텐들이 혹시나 싫어할까봐. 아, 싫어하지 않아요. 어떻게 샤워를 싫어하면 동열이를 싫어합니까? 자, 오, 쏟을 뻔했어. 내 다리에. 아우. 구축 관절들이 다 녹았나? 왜 안 보이지? 맛있겠다. 웨이 씨 얼굴이 조금밖에 안 보인대. 좀 내려버려. 이리 뒤로 와. 앉아서 먹어요. 앉아도 보이겠다, 근데. 진짜. 됐음? 너 그 입 한 번만 더 내밀면 잡아서 저기다 붙여. 입 아니에요 이거. 명란젓 지금. 명란젓. 나 명란젓이 어떻게 생기지 몰랐거든요. 한 그 최근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생긴지. 근데 너 친구 내 주위 사람들이 계속 명란젓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봤거든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명란젓을. 근데 입술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 이거랑. 진영이 맨날 그 얘기 들었었죠. 무서운 놀이기구 잘 타요? 저는 막 엄청 무서운 건 못 타는데 뭐까지 타봤냐면 티익스프레스까지 타봤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자이로 들어? 이렇게 하늘 좀 돌라 위에서 좀 시간 있다가 팍 내려오는 자이로 들어. 나 그런 거 절대 못해. 나 그거 타면 여러분 기절합니다 진짜. 제가 자이로 드롭을 중 1때? 중 2때 탔었어요. 네 진짜. 근데 그때 특공무술 단체로 갔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 관장님이 관장님이 성준아! 저런 건 타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난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같이 탔어요. 관장님이랑 친하니까. 저는 그때 검은띠 따기 전이었어요. 딱 시험 보기, 시험 그 대회가 끝나고, 시험 대회가 끝나고 다 같이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준아! 저런 건 타줘야 된다! 그러면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끌고 갔는데, 전 처음 봤는데, 막 뭐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멈추더니 꺄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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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거기 롯데월드 직원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무서웠어요. 이 기구는 아파트 25층까지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죠. 탔어요. 일단 탔죠. 그래서 탔어. 화장실 옆에 있고 모르는 뭐 학생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좀 막 이게 달달달달달달 하면서 점점 올라가요. 돌아가면서 올라가. 그래서 앞에 호수가 있거든요. 호수 같은 게 그게 보여요. 점점 더 빠져. 안 멈춰. 계속 올라가. 이때쯤 멈춰야 되는데 나는 계속 올라가. 진짜 막 하면서 계속 올라가. 그러다가 딱 멈춰서 점점 돌아가. 그래서 덜컹 하면서 멈추는 거야. 관장님이 서준아 꽉차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나는 그 관장님 말이 안 들리고 옆에 있던 학생들이 자 이제 3초 하면 내려간다. 3 2 1 왜냐 왜 안 내려가 하면서 딱 내려가는 거야. 나는 그때 난 그 3 2 1을 믿고 있었거든. 형 나랑 똑같은 면도기네요. 대부분 이거 쓰지. 난 근데 그 진동대. 아 진짜? 난 그런 거 못 쓰겠어. 왜? 그냥 난 별로 수염 안 나니까. 그래서 난 그 3 2 1을 믿고 있었어. 3 2 1 하는데 옆에서 왜 안 내려 하면서 헥 이러면서 내려갔단 말이야. 이게 숨이 안 쉬어져. 그 3초 안에 내려오는데 숨이 안 쉬어져. 히까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진짜? 그러면은 너무 무서워서 막 울었어.
근데 그런 것보다 귀신의 집 그런 건 못 가겠어. 그게 더 무서워. 귀신의 집 파괴법이 있어요. 이거는 허니텐들한테도 전달해 주는 건데 알려주는 건데 막 골목길에 무서운 사람들이나 막 그런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제가 더 무섭게 행동해요. 왜? 난 그럴 때 진짜 빨리 도망 뛰어가. 내가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포심을 더 주는 거야. 내가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거든요. 어릴 때 기억이 많이 없는데 이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맨날 집에 가면 어린이집을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일 갔다 와야 돼서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동생이랑 나밖에 없었지. 동생이랑 나밖에 없었는데 그 엄마한테 1분마다 한 번씩 전화했어. 뻥이 아니라 엄마한테 1분마다 한 번씩 전화해서 엄마 어디냐고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집인데? 내가 집인데. 내가 집인데 엄마 오고 퇴근할 시간이니까 1분마다 한 번씩 전화해. 진짜 1분마다 한 번씩 전화하고 엄마 막 전화 안 받으면 울면서 할아버지한테 계속 전화하고 엄마 전화 안 받아요 막 이렇게 계속 전화하고 엄마한테 진짜 1분에 한 번씩 전화했어. 민폐인데? 너 뭐 그런 거 싫어했어 혼자 있는 거 집에. 아 그래? 그리고 내가 그래서 고양이를 그 집 앞에 울고 있던 고양이를 엄청 귀여운 거야. 그래서 데리고 와서 키웠단 말이야. 진짜? 그 고양이 덕분에 약간 전화 그게 좀 줄어들었지. 형은 막 골목길에 막 여성분이 계시면 나를 무서워하실 거 아니야. 내가 남자니까. 그럼 내가 앞질러서 가. 그건 그게 일이 아니야? 근데 네.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 내가 앞지르려고 뛰어가는데 그 사람이 빨리 같이 뛰시는 거야. 같이 뛰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멈췄지. 그래서 멈추는 거야. 근데 내가 더 무서운 거야. 내가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는 피해주려고 그랬는데 왜 뛰는 거야? 왜 멈춘 거지? 난 그래서 가만히 서 있었어. 그래서 천천히 가시더라고. 어느 정도 사라지시고 나서 내가 갔어. 아 진짜? 아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뛰니까 뛰고 멈추니까 멈추고. 아 그래서 아까 말하던 건 만약에 어떤 분이 막 쫓아오는 느낌이 들고 막 도망가야 돼. 물론 도망가는 게 더 빠르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피치 못하게 이렇게 지나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교차에서 지나간다 그래야 되지? 할 때 저는 무서우면 제가 무섭게 해요. 저 상대방도 어차피 사람이잖아요. 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겁먹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 거 아니냐. 내가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지금 이 마인드인데 더 특이했어요. 백퍼 형들도 와 얘는 진짜 대단한 애구나 라고 했던 그런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 웨이는 대학 백퍼 형들도 와 얘는 진짜 대단한 아이구나 할 정도의 아이였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어리니까 밤 10시에 연습이 끝나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11시 반쯤에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형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형아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무서우니까 제가 빠하하하 이러면서 지나가요. 절대 안 오겠다. 빠하하하 하면서 지나가요. 절대 안 오겠다. 그럼 그 형들이 진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레이야 오늘도 고마워. 저도 고마워요. Hi from Egypt. 안녕. Hello. Hello. 댓글을 몇 걸로 봐야겠다. 안 보인다.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네. 암튼 그 사람을 무섭게 하면 돼요. 그게 전 웃는 것도 했었고 막 땅만 이렇게 보고 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극단적으로 해야 돼요. 땅만 본다고 해서 이렇게 땅만 보면 안 되고 정확히 막 고개를 딱 꺾어가지고 이러고 걸어가거나. 와이파이가 안 되나? 걷는데 막 그냥 걷지 말고 정확하게 막 더벅더벅 이렇게 걸으면 진짜 무서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강하고 칼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그럼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는 칼을 들어도 뭐든 무서워요. 근데 칼을 든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망가세요. 경찰에 신고하고. 네. 위험해. 밑에 보고 앞에 보고 걸어야 돼. 앞에 보고 걷는데 고개를 이렇게 하고 앞에 보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무섭겠죠? 아, 저 안 피곤해. 아, 근데 제가 자는 게 너무 웬만한 시간 잠이 안 와요. 한 3, 4시? 그쯤이 자는 게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그 전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 이상하게. 맞죠? 형국, 우리 전부 다 그러지 않아, 지금? 숙소에 있어도 그 누워 있어도 가만히 누워 있는데 잠도 안 오고. 그래서 공항이나 스케줄이 일찍일 때는 잠을 빨리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서 전부 다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아, 어떻게 잠이 안 온다 전부 다 이러고 있어요. 웃긴 건 일본이었나? 아 뭐 저희가 스케줄 하나가 있었어요. 스케줄을 좀 일찍 갔어야 되는데 다 같이 정말 일찍 자야 되니까 10시에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끄고 다 누워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다 누워 있었어요. 맞아. 규진이 형 근데 먼저 잤었어. 잠들긴 했었지. 근데 깼잖아. 그치. 근데 한 12시인가? 다들 갑자기 벌떡 일어서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하면서 다들 나왔어. 그날 내가 웃겼던 거 얘기해줄까요? 내가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계리 형이 안 자고 있더라고요. 고계리 형 방에 가서 내가 문 앞에서 문이 있으면 이렇게 문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웃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 못 본 척 하는 거예요. 보고 막 못 본 척 하면서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장난치다가 재미없어가지고 그 고객님 형이 불을 꺼달라고 갑자기 샤워! 불 꺼줘!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불 껐다 켰다 한번 하고 문을 닫고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 더운데. 그래서 형이 너무 화나가지고 그때 숨바꼭질이 시작됐어요. 그때 형은 방에 있어서 모르겠지만 귀신이 형이 일어나 있었거든요. 내가 엄청 아, 그게 그거구나. 엄청 빨리 가 에어컨 앞에 이렇게 조만한 빈틈이 있어. 에어컨 앞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막 고객님 형이 막 계속 찾아. 에이 어디 숨었냐고 진짜 빠르다고 막 숨어. 근데 귀신이 형이 몰랐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래서 막 그 옷걸이 밑에 숨었나 보다 하고 옷걸이 밑에 숨은 거 아니에요? 해서 내 앞까지 이렇게 왔어요. 근데 못 보고 그랬다는 거. 그래서 우와 이렇게. 그러니까 샤워가 옷걸이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통로고 여기가 침대 있고 옷걸이 있고 그 옆에 에어컨이에요. 맞아. 그 옆에 그 빈틈 말하는 거지. 아 맞아. 거기인데 딱 안 보이는 여기만 찾고 간 거지. 어 그치. 그때 진짜 와 스릴 대박이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서 결이가 일본 그래서 고개리 형이 한번 화장실 또 가는 거예요. 화장실. 내가 규진이 형한테 그러고 고개리 형이 다시 이렇게 화장실 갔대요. 그래서 불 한 번에 딱 끄고 알죠. 어떻게 한 번 하고 갔는데 그때는 그냥 꺼진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샤워야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숨어 있다가 고개를 한 번 이렇게 찾고 다시 자기 방으로 자더라고. 결국엔 못 찾았어요. 그럼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네요. 그때 결이가 야 너 그때 어디 숨어 있었어? 아 맞아. 그래가지고 나 뭔 얘기 하나 했네. 저는 한 2시쯤 잠들어가지고 계속 누워있다가 고결이 오빠 진짜 화나면 무서워요? 고결이 형 네 무섭죠. 사람은 진짜 화나면 무서워요. 전부 다 저도 무서워요. 맞죠? 안 입혀. 몇시지? 부산시 부산시의 아들 이동결. 한 시간이 다 돼가네요.
허니텐. 진짜 별 얘기 안 하는 걸. 허니텐. 진짜 대하다니. 하트가 안 늘어난다, 허니텐. 허니텐. 이러기야? 이러느냐고. 아. 신경 써. 이제 막 누른다? 허니텐 가자. 어딜? 가자! 어딜 가? 가자! 아, 어딜 가? 자, 그럼 4분 후에 끄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나도 얼굴 쥬고 가야지. 그래도 이제 연습하러 가야 돼서. 다음은 머리 무슨 색 하고 싶어요? 누구요? 저는 그냥 완전 검정색 하고 싶어요. 완전 검정. 완전 안 보이게 검정으로. 검정으로 하고 싶어요. 전 제가 안 해봤던 스타일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나는 웨이 형이 그 웨이 형이 머리가 진짜 잘 어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여기 붙을 때 그 긴 생머리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그거 잘 어울렸어요, 진짜. 맞죠? 눈 여기까지 오는 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웨이 형이 이 집 여기 붙을 때 머리 제일 이쁘지 않아요? 난 낮일 때가 예쁜데. 낮일 때 무슨 머리였지? 이렇게 살짝. 아, 초피뱅 같은 거? 그거는 아이디고. 긴 생머리 웨이 눈 감아도 생각나네. 맞죠? 봐봐, 맞아. 그 머리 레전드래. 레전드래. 형 그때 진짜 잘생겼다니까. 아, 그럼 지금 못생겼어? 심장이 궁였어. 지금 못생겼어? 심장이 막 이렇게 하면 앞머리 털렸다고. 형이 옛날 앞머리 탁 털리면서 심장이 궁였어 이렇게 했다고. 아, 진짜 웃기네. 맞죠?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할게요. 근데 다시 쓸라나? 그 머리를? 너가 더 잘생겼어요. 라 솔직히 팩트였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온 국민이 인정하죠, 이거는. 온 국민이... 이건 온 국민 인정하는 겁니다. 아, 아파. 맞죠? 온 국민 인정하는 바입니다. 맞아, 성준이 형 잘생겼어요. 성준이 형 진짜 잘생겼지. 근데 제가 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아. 지금도 똑같다 하는데, 어릴 때 사진을 보니까, 그게 있어요. 볼살이 빠졌더라고. 아, 나 연습생 때 사진 보면 이게 볼이, 이게 뚱뚱해. 저는 그때 그 볼살이 있는 게, 그냥 별 생각 없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빠졌더라고요. 더 헬쓱해지고. 근데, 나름의 매력이 있었어요. 헬쓱한 거는 더 샤프하고, 뭔가 멋있고 남자다워 보이긴 하는데 풋풋함 있지. 포동포동한 건 애기 같더라고요. 되게 풋풋한 귀여워가지고. 그래서 뭔가 전 둘 다 마음에 들긴 하지만 나 살 안 빼요. 나 되게 많이 먹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막 먹고 살을 조절할 수 있으면 그때로도 한번 가고 싶어요. 살을 쪄서 이렇게 볼살이 좀 올라오게. 제가 살이 안 찌잖아요. 운동도 안 되는데 살이라도 좀 쪄서 이렇게 조금 살이 얼굴에 살이 좀 쪄서 하면 이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뻐요.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피부 관리는 똑같이 하지만 살 안 빼요. 진짜 많이 먹어요 요즘에. 요즘에는 나 저는 많이 먹어요. 자, 이제 저희는 연습을 하러 이제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쭉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예기치 않게 틀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 항상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핸드폰 꼭 붙잡고 있어요, 그냥. 어? 그럼. 하여튼, 하트가 아쉽게도 87만에서 우리는 멈춰야 하는 건가요? 자, 10초 주겠습니다. 하여튼 가자! 10! 야, 이봐요. 9! 하여튼! 8! 7! 하여튼! 6! 좋아! 5! 잘하고 있어! 아, 다시 3! 2! 허니텐! 1! 허니텐! 0! 아니야, 아니야, 10초 더! 추가! 사장님, 10초 추가요! 대체비 느껴본 적 있어? 10! 9! 8! 허니텐, 90만 가자! 아! 4! 허니텐, 5,000개! 3! 4,000개 남았어, 4,000개! 허니텐,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200개! 0! 짜겠다! 따 잘했어. 바이바이. 오늘 잘 자요, 언니 때 수고 많았어요. 바이바이. 다들 조심해.